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바로 3회차 단답형 기출 문제 해설인데요. 자, 문제 같이 보시면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번호 1, 2번, 그다음에 5번부터 14번, 그리고 17번, 18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답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면 3번 빠졌죠. 그 다음에 15, 16번. 3번, 15, 16 빼고 나머지 다 단답형이니까 15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단답형이. 자, 1번입니다. 비상 코넨트 설비의 화정에 따라서 비상 코넨트에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저항값을 쓰시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게 이제 20년도에는 이제 유연 문제인데요. 자, 21년도 1월 1일부터 K씨 기준 전기 쪽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접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1종, 2종, 3종, 특별 제3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조합계통은 이제, 우리 계통접지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계통접지에는 이제, TN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T 계통이 있고, 그리고 IT 계통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초점 맞추면 이제 플러그 접속기는 이제 뭐 접지형 이익을 써라. 그렇죠? 자, 접지형 이익을 사용해라.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지공사의 종류는 옛날 기준에서 3종, 그 다음에 100옴 이하인데, 요 바뀐 기준에 의해서는 맞지가 않다. 그죠?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요. 감지기 부착 높이가 바닥부터 4m. 그럼 부착 높이가 4m면 4m 이상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8m 미만에 해당이 되죠. 자, 바닥 면적 700인 실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감지기 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4m 미만의 내화 구조 기타, 그렇죠? 4m 이상 8m 미만의 자, 내화 구조가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동식. 자, 1종, 2종 있잖아. 그죠? 1212 특일이니까. 그러면, 97시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절이니까 45에 35. 자, 2종이 있죠? 2종인데, 4m 미만은 안 되고, 4m니까 4m 이상에, 자, 무슨 구조예요?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쵸? 예. 자, 기타 구조는 참고로 50, 40, 그 다음에 이거는 40, 35, 25, 그죠? 자, 325, 325죠? 30에 25. 요거. 근데 기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보다도 이제 뭐예요? 요거 외우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35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700 나누기 35. 자, 그러면 제 수량이 나오죠. 자, 20개 딱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은 여러분들 답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보정 1212 특일리 이렇게 된거 있죠, 그거. 네, 그거를 자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볼까요? 자, 5번에 보시면 거실의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거실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를 물어봤다.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불꽃 감지기하고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공기비평하고 광전식 분리형. 예, 그거 쓰라는 겁니다. 불꽃 감지기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고 분리형 공기비평. 그래서 광전식은 하나 더 있죠. 스포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게 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다 써야 우리가 정답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